이보게, 이보게! 배정자, 이 나쁜 인간! 내 말 좀 들어봐, 어? 나한테 그게 어떤 아들인지 당신이 더 잘 알면서 그거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아유! 나 춤청 때 당신 말이라면 팥으로 메조를 쓴다고 해도 다 믿었건만 당신 말만 믿고 은주고 뭐고 다 잘라내고 장가보냈는데 세상에 바이그룹에서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으면서 내 아들을 속여서 결혼을 시켜? 당신이 내 아들을? 당신이 사람이야? 당신 사람 아니야? 당신 도움 귀신이야?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건 이해하지만 할 말 안 할 말은 가려서 해야지. 지혜 엄마도 돈에 팔아 시집 보냈어요? 지혜도 그렇게 보내지 왜? 흥청 때 우리 윤섭이 집 나간 지 사흘이래요. 사흘! 고래등 같은 아파트 얻어서 장가를 보냈으면 뭐하냐고. 여소가 산 결혼인걸. 그래 미안해. 그러지 말고 이리 좀 와서 내 말 좀 들어봐. 어? 벌 받은 거예요. 그 불쌍한 은주 버리고 벌 받았다고요. 글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니까. 벌은 무슨. 아유 아니 재판이 내일이라고? 그럼 재판 죽으면 착오 없이 준비된 거지? 뭐 홍 변호사가 문제없다 그랬으니까 한번 믿어봐야죠. 그래. 재판 몇 시래요? 9시. 9시요? 아버님. 아이고 고맙다.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진료 시간이 돼가지고. 당신이 거길 왜 가요? 그래 아빠가 거기 가는 건 좀 그렇다. 하여간 오지랖은. 아이고 그러니까 네 장모한테 늘 한 소리 듣지. 아유 그런가? 언니 나 MP3 하나 살까봐. MP3? 응 은호 노래 다운받아서 듣고 다니면서 배달하게. 그럼 언니가 하나 사줄게. 진짜? 당연하지. 우리 은호 앨범 나오게 해준 사람이 누구야? 당연히 해줘야지. 아, 좋다. 그게 다 사랑의 힘이야. 아, 조그만 게 맨날 사랑 타령이에요. 내가 뭘? 이게 다 언니한테서 배운 건데. 언니 보육원 다닐 때 동건 오빠 좋아했잖아. 동건 오빠 편지 기다리면서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서 우편함 확인하는 거 내가 다 봤다. 야. 아니다 뭐. 그땐 그냥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궁금해서 그런 거다. 편지를 보면 미국이 보이나? 이게 그래도 미국에서 온 거잖아.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도 죄다 미국으로 가는 것 같았어. 하긴 떠나고 싶으니까 우린 좀 그랬어. 그래도 동건 오빠 지쳐서 떠난 후에 후회 말고 잘해. 나중에 후회도 소용없어. 어떡해요 그럼. 어디로 가신 건데요? 아 가긴 어딜 가. 돌아다닌다 오겠지. 넌들 알아? 살다가 별 봉변을 다 당한다 내가. 아주 혼이 빠지겠어. 이러니 네 일 터지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민서방한테 잘하고 잘 살아 이거 사. 나도 알아요. 윤섭이 보는데 민서방 보는 것 같다고요. 윤섭인 자기 과거나 있지. 민서방은 정말. 그만 이런 얘기 그만하세요. 내일 오전은 곤란하고 오후에 뵐게요. 아줌마 연락 자꾸 해보세요. 네. 웬 한숨이야? 장모님한테 무슨 일이 있어? 엄마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저 당신 붙들고 떠들 뿐 장모님밖에 더 있어? 왜? 그냥 충청댁 아줌마랑 안 좋으셨나 봐요. 1년에 몇 번씩 미운정 드시잖아.
또 그런 거겠지 뭐. 충청대 아주머니가 우리 장모님한테 얼마나 잘해. 그럼요. 나는 충청대 아주머니 아들을 바이그룹에 소개시키는 거 보면서 아, 우리 장모님이 충청대 아주머니를 동기한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는걸. 아니 아무리 친해도 바이그룹에 소개해준다는 게 그렇게 쉬워? 더군다나 세상에 보는 눈이 있는데. 그럼요. 그 두 사람 잘 살지? 네, 잘 살죠. 은주 씨만 좋은 짝 만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나저나 은옥은 재판부터 잘 돼야 될 텐데. 그럼요. 형. 뭐해? 앉아? 어, 자야지. 다 잘 될 거야. 형 앨범도 나왔으니까 판사가 알아주겠지 뭐. 그래, 그러길 기도한다. 오늘은 제발 이 방 주인이 돌아와야 될 텐데. 하나님, 부처님, 그 저 판사님이 우리 오늘 좀 잘 좀 보게 해주세요. 네? 아휴. 엄마! 어? 너 왜 벌써 깼어? 잘 될 거예요. 그럼. 잘 돼야지. 아픈 아들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혼자 자라면서 마음이 거칠어졌습니다. 제 탓이에요. 벌은 저에게 주시고 우리 은호를 가엾게 욕해주세요. 제발. 볼만하구만. 이 사람 끝내 안 들어왔어. 내가 미쳤지. 중매는 서는 게 아닌데. 에이구, 그놈의 바이그룹이란 소리에 내가. 아이고, 내가 미쳤다. 미쳤어! 엄마, 여기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등신.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너 혼자 이러고 있는다고 해결이 돼? 어떻게 하셨어요? 왜? 원장님이 나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하든? 등신 같은 나한테는 아예 말도 하지 말래? 엄마. 아이고.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앞길이 구만리 같은 놈을 그런 재혼녀한테 찍어붙여? 내가 죽어서도 이 안은 못 푼다. 못 풀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유. 아유. 엄마. 그래. 이혼하자. 이혼하고 말어. 일단 들어가세요. 제가 수업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믿는 도끼에 팔등을 찍혀도 분수가 있지. 원장님하고 싸우셨어요? 싸우긴. 자기도 한 간이 있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더라. 내가 막 퍼붓지 뭐. 남의 귀한 아들을. 네가 나한테 어떤 자식인지 뻔히 알면서 내가 아주 분해서 천장을 뚫고 나가겠다. 아이고. 경화 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셨어요? 술에 떡이 돼 있더라. 왜? 궁금은 해?
아, 남편! 웬일이세요? 왜 줄여요? 내 집에서 내가 음악 듣는데! 재혼이라서 내가 사들고 온 내 집이라고요! 그래요? 사들고 왔으면 이제 내 집입니다. 나도 대가 만만치 않게 치렀어요. 기막혀. 어머니께 왜 말씀드린 겁니까? 아셔서 좋을 게 뭐 있다고요? 난 아시는 줄 알았어요. 차라리 어머니는 양심적이구나, 미안해할 줄 아시는구나 그랬다고요. 경화 씨! 말해요 결론만. 이은섭 씨가 외박하면서 열심히 만든 결론이 대체 뭐죠? 이혼인가요? 변호사님, 화이팅입니다. 이젠 힘내서 잘 살으렴. 우리 은호, 가연 내 아들. 아빠! 어? 우리 동건 씨 어디 갔어요? 네 동건 씨는 잘 모르겠고, 우리 최 박사는 은호군 재판 들렸다 온다고 그랬는데? 어. 아니 뭐 자기가 없으면 재판이 안 되나? 되게 야단이네. 네 동건 씨만이냐? 아빠! 자식, 이게 나이가 몇인데 벌써 동건씨야. 그럼 너도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좀 만나봐. 너무 한 사람한테 집착하지 말고. 아빠 딸이라 그런 걸 어떡해요? 동건씨 말고는 아무도 눈에 안 들어와. 에이그, 에이그, 팔불출 딸내미. 자식이라는 거 딱 하나 있는 게 에이그. 에이그, 에이그, 아빠라고는 딱 한 분 있는 사람이 팔불출 아빠. 이놈 자식이 이게? 오! 아니, 근데 엄마는 어디 갔어요? 집에 없어? 아침 일찍 나갔어요. 난 할머니한테 오신 줄 알고 와봤는데 할머니도 오후에 뵙기로 했다는데요? 그래? 근데 도대체 이 요즘 이 사람이 이게? 역시 팔불출 아빠. 이... 다녀오겠습니다. 예, 예. 서은호, 집행유예 5년. 상대방 봉순호에게 상해를 입힌 치료비 6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건 전에 봉순호에게 600만 원을 주었던 것으로 상세할 수 있다.
사건 추가하고 싶으십니까? 은혜를 왼수로 갚는 건 두고 보자 너. 여보세요? 중청대? 전화하지 마세요. 할 말 없네요. 이보게! 이보게! 아, 참. 사람 걸 우습게 되는구만. 좋았어요. 아주 일찍 오래니까. 중청대 아줌마 아직도 집에 안 오셨어요? 전화도 안 받아. 아니, 내가 억지로 결혼시켰나?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아이고 참. 아니 자기 아들 허물을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야 나원. 시간이 좀 지나야 정리가 되겠죠. 당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겠어요? 당한 생각만 들지. 은주도 알아. 윤섭이 그 녀석이 술 취해서 찾아갔었나 봐. 그럴 수 있냐고 따지길래 내가 넌 재혼만도 못한 여자라고 해줬어. 엄마. 아니 내가 못할 말했냐? 바이그룹 재혼이 저보다 100번 낫지. 저 뭐 볼 거 있어. 애비가 있어, 애미가 있어. 학벌 있어, 재산이 있어. 어, 그 닭집 하는 엄마. 아이고 얘. 만 원 주고 보라면 난 2만 원 주고 얘 사양하겠네. 아이고 교양 없는 그 여자. 그렇다고 어떻게 면전에 대고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그럼 면전에 대고 하지 사람 뒷소리 해? 아니 할 말 있으면 앞에서 하는 거야. 왜 그래? 아니 너까지 서은주 걔랑 친해진 거야? 지혜 설치는 것도 못 막으면서? 제발 사람 앞에 놓고 심한 말 좀 하지 마세요 엄마. 아이고 됐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도 잘만 살았네. 너나 민서방한테 잘해. 내가 이번 일 겪으면서 오직 하나, 세상엔 비밀 없다야. 응? 예. 내가 제발 빌고 빈다. 그 석가놈 죽었으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예, 그저 조심, 조심, 또 조심해. 제가 충청대 가지면 통화 좀 해볼게요. 그래. 네가 좀 잘 달래봐라. 네. 저거나 잘 살아야 할 텐데. 아이고. 공증근해가 따로 없네. 내가 사는 게 공증근해야. 형 축하해요? 그래. 너도 곧 나올 텐데 뭐. 형 나 나가면 운전하러 간다? 나오면 공부해서 대학 맞춰야지. 남의 운전이 웬 말이야. 너 어머니 속 더 태우고 싶어서 그래? 나처럼 되기 싫으면 말 들어. 어어? 말이 달라지네? 그래서 나 진짜 운전 안 줄 거예요? 암튼 나오면 이리로 찾아와. 우와! 집도 가깝네? 이건 완전 천생연분이다. 천생연분? 어휴. 아. 그래도 지금은 여기가 제일 나아요. 선생님 학회 가셨으니까. 윤섭이 일은 내가 사과할게. 지혜가 와서 이미 사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 있나요? 다 지난 일인데. 그래 그럼. 오늘 은호 재판했어요. 잘 됐습니다.
다행이구나.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그래도 오늘은 오실 줄 알았어요. 아빠 생신이야 더 미련 없으시니까 그렇다 쳐도 은호 재판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미련 없어지셨나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네 길을 가겠다며. 상관하지 말자. 너 없이 건배했을 때 얼마나 서운했는데 드디어 오늘에서야 형이 그 외로움을 달래게 됐다. 형 외로웠어? 당연하지. 전부 다 여자잖아. 어? 게다가 한승진하는 여자뿐인데 형 혼자 외로워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냐? 어? 봐라 봐라. 난 얘가 제일 무서워. 동건아 말 조심해요. 오래 산다. 어이구 무서워. 자자자 건배 건배. 건배. 오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런 애가 면회 한 번도 안 와? 그래도 걱정은 내가 제일 많이 했다 뭐. 지혜 너 거짓말 장난 아니다. 그러게. 넌 나만 있으면 된다면서 언제 은호까지 챙긴 거야? 자, 알았어요. 저 조용히 먹을게요. 엄마, 이제 저보고 운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자. 우리 운호, 운 좋아. 그럼요. 이제부터 탄탄대로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마셔, 마셔. 올라선 날 마셔야 돼. 하나, 둘, 셋. 이제 새 출발하는 거야. 형! 이 자식. 봐봐. 예식이 어리광만 늘었네. 형이 너만 보면 생기는 걱정 있는 거 알지? 중학교? 그래 엄마. 이번엔 해결하는 거다. 꼭. 응? 알았어요. 중학교 안 맞추면 죽지도 못하겠어 나. 당연하지. 중학교 안 맞추면 염라대형도 미워 엄마. 너 무식하다고. 아우 진짜. 형! 뭐 임마. 은주 언니 정말 대단해요. 은호 오빠 보자마자 공부해서 중학교 맞춰라. 그게 인사한 거 있죠? 정말 무서운 누나야. 그래. 엄마 대신 이니까. 그래도 그렇죠. 아무튼 보자마자야. 얼른 자. 엄마. 우리 엄마. 난 엄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래. 엄마 대신 누나. 우리 아롱이. 승준이? 노래 나오자마자 운전사부터 정하는 사람 얘밖에 없겠다. 야 그럼 하겠다는 걸 어쩌냐. 언니 침 좀 닦어. 동생이 그렇게 좋아? 나 좋아.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 오랜만에 만난 연인이거든. 자리 좀 비켜주면 안 되겠니? 야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알았어. 미안해. 아니야 누나 같이 있어. 아유 아니야. 난 술 비에 못 이겨. 누나 잘게. 너도 잘 자. 응? 자. 누나. 아니. 에이 누나한테. 아우 주책. 주책. 나 오늘 여기서 잘까?
중학교 졸업하면. 아, 그놈의 중학교 하나 차리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 뽀뽀나 한 번 더 하자. 야, 너 저리 가. 야. 아, 왜? 야, 빨리 와. 야, 아이. 왔구만. 일은 일이니까 온 거네요. 식사하세요. 어제가 같이 먹어야지. 같이 먹긴요. 대화해도 못 끼는 사람인데 툭하면 문 닫고 나가라. 노크해라. 안 그러셨나요? 그래. 내가 미안해. 그렇지만 앞길이 창창한 애들 이혼시키면 되겠어? 앞길이 창창한 거는 아세요? 허. 식사 나오세요. 잡곡 떨어져서 흰밥했네요. 안 좋으시면 굶고 나가시던가요. 그 이쁘다. 나한테 더 잘 어울리겠다. 뭔 소리야. 이거 얼마짜린데. 네. 오늘요? 왜요? 알았어요. 우와, 또 남자냐? 그렇게 냉랭하게 대하는 게 비법인가? 오, 좋겠다. 야, 하나만 넘겨라, 어? 아유, 결혼한 사람이야. 다른 일 때문에 만나는 거. 아, 결혼한 사람은 안 되지. 아유, 착해. 안금녀 씨. 어, 이야, 너무했다. 나만 빼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앉으세요. 오늘 날씨 정말 좋지. 데이트하기 딱이다. 오늘 저 사모님이랑 공원 피크닉이세요? 오늘은 우리 마누라가 약속 있다고 날 거절하는데. 은주 씨? 저도 약속이. 금년 씨? 내일은 안 될까요? 아, 제가 오늘 하루만 약속이. 네, 됐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 꺼냈군요. 예. 선생님, 여기 계셨네요. 제주도에서 택배가 왔어요. 그래. 아이고, 이제 도착했구만. 그 제주도 후배가 매년 보내는 게 있어. 포장 보니까 옥돔이랑 한라봉인 것 같던데요? 맛있겠다. 거기 그 탱글탱글한 한라봉 하나만 어떻게 안 될까요? 예? 금유 씨 오늘 되게 바쁘다고 안 그랬어? 아니, 바쁜 사람이 그거 먹을 시간이 있겠어? 아유, 우리 선생님 삐지셨나 보다. 삐지기는 토라졌지? 아, 진짜 토라지셨나 보네. 하여튼 이놈의 인기는 사그라들 줄 몰라요. 어떻게 만나드려야 되나? 하여튼 이쁜 게 쟤야, 진짜. 많이 늦었죠? 선생님 택배 좀 받아들이느라. 에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우리끼리 먹는 점심 재밌죠? 여기 가장 빠른 게 뭐예요? 아니 저 가장 맛있는 게 뭐예요? 자. 왜 보자고 했어요? 화나서 오자고 했어. 이렇게 써봤자 얼마나 되겠어? 돈이 물 같은 집안이야. 나도 펑펑 써줄 거야. 뭐라도 하고 싶다. 특히 너하고는. 물건을 사줘봤자 안 받을 거고. 이건 되잖아. 좀 비싼 밥일 뿐이야. 잔소리하지 말고 먹자. 내 마음 이해 안 되지? 이런 얘기 할 거면 나갈게요. 아, 예. 식사 전이시죠? 오늘 저녁은 우리 마누라가 약속 있다고 날 거절하는데.